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해외 신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신령한 축복을 받읍시다. 이것은 말씀 가지고 헤븐리 블레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에베소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올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보면 잘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8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잠깐 에베소에 들려서 그렇게 방문했는데 회당에서 유대인들하고 그렇게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바울이 확실한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하여 이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충격을 받고 복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또 좀 더 머무르 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한번 그렇게 올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면서 브리시길라 아굴라 부부를 남겨놓았는데 그때 아볼로라는 이 분과 만나서 팀싸이 이루어져서 큰 사역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9장에는 사도 바울이 3차 이제 선교 여행을 이제 여기 내용이 담고 있는데 에베소 그 지역을 다시 옵니다. 와가지고 3년 동안 에베소 복음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그렇게 사역을 합니다. 석 달간 회당에서 복음을 그렇게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했고 여기서 담대히란 말은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 잡혀가고 죽어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상관없이 담대히 그렇게 복음을 전개했다. 그리고 2년간 두란노 서원에서 그렇게 복음을 힘차게 전개했는데 이때 이 아시아에 사는 이 헬라인이나 이 유대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할 정도로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역사가 크게 일어났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엄청난 중요한 도시였어요. 정치, 경제, 또 이 종교 이런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파송한 아시아 총감독이 에베소에 있었어요.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무역이 그렇게 활성화가 잘 되어지고 그래서 잘 사는 도시예요. 엄청난 부유한 도시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그렇게 있을 정도로 온갖 우상 숭배로 물들어 있는 이 에베소 현장을 사도 바울이 들어가서 복음으로 그냥 완전히 개혁, 혁신을, 변혁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영적인 가슴이 얼마나 컸던지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3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직전에
밀레도라는 지역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있는 장로들을 좀 그렇게 보고 싶다. 좀 오라고 하라고 그래 불러가지고 고별 설교를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여기서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나오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에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 걸고 이 귀한 복음을 내가 증거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을 여기서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설교하면서 앞으로 자기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설교 후에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한 후에 작별합니다. 실제로 이날이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담긴 현장이 에베소인데 이 에베소서는 이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빌레몬서를 포함해서 바울이 옥중에서 이 책을 이 편지를 썼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기록할 때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갈 수가 없는 에베소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너무 중요한 현장인데 못 가니까 가슴으로 이제 편지라도 써서 내가 성도들에게 영적 성장을 도와주겠다라고 해서 기록한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로마서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그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것을 강조했습니다. 나의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 된 만큼 변화된 삶을 살아요. 왜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느냐? 왜 기독교라는 종교생활을 하느냐? 왜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고 성장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로마서의 하나님의 복음이 내 것이 안 됐어 그래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내 것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받으면 그야말로 변화된 삶, 다시 말하면 성교적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에베소서도 복음에 대해서는 둘째 가라모 서러울 정도로 로마서 못지않게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백미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바울 신학의 면류관이다 또 가장 영적인 저술이다 라고 신학자들이 표현할 정도로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진수가 이 에베소서에 다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 특별히 사도 바울은 문안 인사를 한 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축복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말씀의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복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 복은 물질 복이에요. 창세기 6장이 물질의 복. 그리고 3세기 11장의 성공, 그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세상적인 그런 성공 개념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그런 세상의 일시적인 축복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이 축복은 영원한 축복이다. 영원한 축복,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heavenly blessing,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복, 그걸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복은 쉽게 말하면 영적 blessing, 영적 축복이다. 영적 축복, 불신자들은 이거 몰라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불신자들은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왜 알아듣느냐? 거듭났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당신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불신자는 육밖에 없는 짐승은 육밖에 없거든요. 육밖에 없으니까 그밖에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짐승같이 살지만 여러분의 영혼이기 때문에 영적인 말씀을 들어야 행복한 거예요.
영적인 말씀 들어야 힘이 있기 때문에 영적 신령한 복, 이 축복을 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이 헤븐리 블레싱,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신령한 복. 자, 이것을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처음에 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거 알아야 돼. 영적으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뭐냐, 나는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 축복이 뭐냐, 이걸 모르면 그래 맨날 다녀봐야 불신자하고 거의 비슷해요. 불신자하고 대화를 해보면 거의 불신자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변화가 안 돼, 성장이 안 돼요. 이걸 알아야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참 기쁨, 참 감사, 참 누림, 이것이 뭐요? 일심저심 지속할 수 있어요. 불신자들은 이걸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헤븐리 블레싱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진 축복이다. 그래서 앞으로 3주 동안에 이 헤븐리 블레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오늘 일일을 했습니다. 이번 이 시간에는 특별히 성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이걸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 매주 선포되는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진수, 복음의 진수를 사실적으로 맛보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언약적 도전해 나가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택함 받은 축복입니다. 3절 4절 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지금 사도 바울은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강렬한 문구로 에베소서의 본론을 이제 펼쳐나가는데, 한 신학자는 이 문장을 찬송하려다라는 이 문장을 어떻게 표현했냐, 웅장의 산에서 쏟아지는 폭포수 같다. 이 폭포수 같은 그런 비유를 했어요. 비록 지금 우리 자기 자신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지만 그것과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현실과 비교할 수 없는 헤븐리 블레싱, 이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환경을 초월하여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선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4절까지 막 숨도 안 쉬고 헤븐리 블레싱의 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여러 문장으로 나누었지만 원어에는 한 문장으로 마침표가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쫙 나와버려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감사, 찬양, 이것이 그냥 막 쏟아내고 있어요. 바울이 감옥에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모습이에요. 복음을 체험한 사람만이, 영적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이 모습,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헤븐리 블레싱, 이걸 사실적으로 누리는 사람은 삶의 내용이 기쁨과 감사밖에 없어요. 기쁨과 감사. 어떤 상황, 감옥이라니까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전혀 거기 환경에 잡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계속해서 그는 마음껏 누렸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신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신단 말.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헤븐리 블레싱을 주셨는데 가장 우선된 축복이 뭐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질적 축복이 뭐냐, 근본적인 축복이 뭐냐, 내가 뭔 축복 받았냐, 뭐가 신령한 복을 받았냐, 택함 받았다는 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택함 받았다 해봐, 끄집어내다라는 뜻이에요. 끄집어내다. 창세기 3장에 발생한 이 첫 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사단 종로로 타면서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가는 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끄집어내 줬다. 끄집어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 끄집어낸 받은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교회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묵상해보면요, 막 기절할 일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큰, 이렇게 찬양을, 이런 신앙고백을 할 수 있느냐. 이 창세전에 택함받았다는 이 감격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창세전이라는 표현에는요, 놀라운 영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해 놨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존재 가치예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해 놨다.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응? 스바냐 선지자가 이걸 고백을 했잖아요. 응? 이거 스바냐 선지자의 고백을 보면 좀 느껴집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하리라. 자,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보면서 막 기쁨을 이기지 못한대. 그러니까 우리 찬양 불러봐야지. 이 노래를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신앙 고백적으로 불러봅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담대 되신 그런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보면요, 혹시 너를 난 어미가 너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자기가 낳은 자식 버리는 어미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그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보니까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분명하고 뜨겁기 때문에 강력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어서 그걸 넘어서서 잠잠히, 그래서 잠잠히 우리를 보시고 너무 좋아서 기쁨으로 너를 부르신다는 뜻이에요. 잠잠히 너를 사랑. 여러분은요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감을 빨리 잡아야 돼요. 세상 살면서 비교의식 가지고 열등의식, 상처, 과거의 상처,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에 그야말로 상처투성이로 되어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울은 더했어요. 육신적으로 뭐 더 말 표현할 만큼, 표현 못할 만큼 많은 것보다 좀 다 뛰어들 나를 넘어서, 아멘. 나를 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걸 느끼기 때문에 눈앞의 환경에 일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체가 의미 있는 내가 누군가를, 영적 정체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 전에 택해서 이 자리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나 우리 인격이나 우리 습관이나 우리 체질을 보고 택한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하신 거예요. 선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은혜의 결과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를 판단하나 정죄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복음적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을 볼 때 복음적 시각으로 봐야지 율법적 시각은요 맞다 틀린다 계속 지적하고 정지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니 본인도 죽고 남도 죽는 거요. 우리는 그게 아니라 아이목에 유혹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복음적 시각이나 율법 시각이 하늘 땅 차이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자. 하나님 방식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야 돼. 존 스타트 목사님 에베소 강해집을 내면서 제목을 뭐라 했냐?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God New Society. 그러니까 새로운 사회, 새로운 사회,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 새로운 사회가 새로운 문화가 돼야 됩니다. 새로운 문화. 하나님께서 세워오신 새로운 영적 질서에 걸맞는 삶을 살아라 이 말이죠. 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변화된 신분이다. 당신의 신분이 변화됐다. 현장 변화에 이제 주도자로 쓰임받는다. 영계 모든 성도들 창세전에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날마다 더 깊이 체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와 그 기쁨이 날마다 더 풍성해져서 여러분 삶 속에 흘러 넘쳐서 영적인 영향 입혀나가는 우리 청년들이 보니까 지난주에 800명 출석 800명 돌파했다 해서 양말 보내더라고. 양말 대단한 거예요. 우리 교회 창립 이후에 처음 있는 800명 찍은 거예요. 800명이 1000명 되고 1000명이 1500명 되고 2000명 되고 3000 제자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시면 뭘 못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영적 지각 변동을 우리 청년들이 우리 대학생도 기죽으면 안 되니까 대학생들이 아멘. 이 할렐루야 찬양대가 너무 좋아요. 너무 우리 호산나 찬양대도 잘하지만 저 뭡니까 이 잘하지만은 이 지금 할렐루야 찬양대 청년 대학생들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제가 봤는데 뭐 못지않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이런 시간들 통해서도 여러분이 먼저 치유받으시고 여러분 먼저 회복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직분을 주었을 때는 하나님이 앞에서 직분 받을 때 첫째가 뭐냐 내가 치유가 됩니다. 내가 먼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향을 입힐 거 아니에요. 그래야 증인될 거 아니에요. 많은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영향력을 입혀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 된 축복입니다. 5절로 6절 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무엇을 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 3장에서 발생된 첫 사람 아람의 범죄는 우리를 모여 모두 죄인된 신분으로 사단의 종으로 전락시켜버렸어요. 이 본문 4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거룩하지 않고 흠이 있는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어주셨다. 재창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어요.
세상 나가서 죄를 짓는 지어도 눈 홀기는 것도 죄잖아요. 이 죄가 진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오는 순간에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요. 죄 있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 떠나면 천국이 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인이에요. 의인. 죄인 아니에요. 그래서 막 그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할 거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한종원 동안 지은 죄 십자가의 벌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욕한 자 발만 씻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미래지향적으로 팍팍 나가야지 맨날 쫙쫙쫙 여기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다 그냥 막 교회 막 계속 죄를 지적하니까 견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서 다 병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 이 기독교는 다 메가리가 하나도 없고 세상 나가서 불신자보다 용기도 없고 질 수밖에 없지. 우리 복음 깨달은 여러분들은 교회만 나오면 다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랍니까? 그런 적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라고 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묻는 모든 때 저주 다 끝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야 천국 가고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대화할 거 아니에요. 날마다 새롭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어진 신분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아들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계획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자녀 삼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부르잖아요. 그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니까.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삼았냐? 양자로 삼았다 그랬어요. 양자. 영적 호적을 바꿔줬어요. 요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자 개념하고는 다릅니다. 양자 그러면 또 불안정하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이 살던 로마 시대는요,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생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에 이 양자 된다, 이건 법적으로 친자 이상으로 그렇게 신분과 권세가 있었어요. 당시에 이 로마법에서는 친자에게는 아버지가 유산을 안 남겨줘도 됩니다. 법적으로. 안 줘도 돼요. 그런데 양자가 있을 경우, 양자에게는 반드시 그랬어요. 반드시 재산을 물려줘야 돼요. 양자의 특권입니다. 양자 삼은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양자의 특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로마 황제가 양자가 된 양자가 황제가 된 그러한 경우가 있어요. 로마 초대 황제가 누굽니까? 옥타비아누스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누구 양자 아들이냐? 시저의 양자예요. 시저의 양자가 이 황제가 되었다니까요. 자, 이 로마법에는요, 내 피다, 내 씨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 베너 영화를 보면 좀 많이 그 당시 문화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요, 이런 로마 당시 문화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를 삼아주셨다, 양자 삼아주셨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해병은 뭐요? 영원한 해병이다. 이 말이 있는데 원래 이 구호는 미국 해병대의 슬로건에 유리한 것이에요. 해병대의 모든 구성원은 언제 어디서든지 해병대의 명예에 걸맞는 본연의 자세를 견지하라라는 의미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신이 해병대 출신이라고 자신이 해병대 출신한 그거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많이 그렇게 말을 하지요. 해병대를 나왔다. 이 자부심 대단합니다. 왜냐 훈련이 워낙 세니까 그런 의미도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두 개 다 미국 해병대나 한국 해병대나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이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영적으로 바꾸게 되면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을 하려고.
여러분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됩니다.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만 열고 예수 영접했는데 하나님 자녀가 딱 되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사느냐 상관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란 신분은 변치 않습니다. 한 번 하나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 자녀라. 타락하고 자꾸 말씀대로 안 살고 그렇게 세상적으로 자꾸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그래 하면 하나님이 가만두고 보다 안 되면 어떡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혼은 데려가고 육신은 없애버려. 육신은 그냥 죽여버려. 육신은 그냥 사단이 줘버리고 영혼만 데려간다. 하도 사단이 심부름하니까 하나님 자녀가 말이에요. 그럼 육체는 사단이 줘버리고 영혼을 데려간다. 그 정도로 보장되어 있다가 여러분은 지옥 갈 자격이 상실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기에 걸맞게 여러분 선한 영향 입혀나가는 영계 전성도 되기를 제모로 주부합니다. 결론입니다. 지난 주간에 세계 렘넌트 리더 대회가 있었지요.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 이거 뭐 보통 말이 아니지요. 세계를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이 렘넌트들이 세계를 변화시키는 영적 작품이란 주제였어요. 이번 주간에는 25차 세계 렘넌트의 미래 살릴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미래 살릴 이 뭐 메시지가 이 단어들이 보통 단어 이는 이 다른 교단의 목사도 못 알아들 이 말을 설명을 한참 해줘야 돼요. 뭐 평신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런 비전 없습니다. 이런 비전 듣지도 못했고 영적인. 그러니까 미래 살릴 이 렘넌트들 이런 메시지가 팍 플랫폼 파수망대 응? 안테나 이 뭔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 이 WRC는요 이렇게 타운별로 진행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 렘넌트들은 우리 교회에서 시원한 교회에서 고생 안 하고 여기서 WRC 하고 또 모든 기관 부서들 수련회도 같이 합니다. 그걸 같이 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 많은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려서부터 헤븐의 블레싱을 여러분 단 한 번만 여러분이 체험하면 아, 이 모든 메시지가 다 나에게 준 메시지구나. 영적 메시지가 확 고치게 돼 있어요. 영적 메시지, 이 헤븐의 블레싱을 영적으로 체험 못한 사람 이 말이 9만리 장성했습니다. 2, 3, 7, 5천 정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전혀 가슴이 안 와닿습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하나도 단어도 하나도 안 하다네요. 뭐 보좌의 축복, 뭐 시공간 초월한 초월의 응답, 이 모든 2, 3, 7, 빛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도. 여러분 다른 건 뭐 달라 하기 전에 하나님 이 영적인 용어가 내게 부딪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도라는 언약적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사역을 했듯이 우리와 렘넌트들은 미래 살릴 플랫폼 이 파수망대 안테나라고 하는 영적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내가 이 교회 살릴, 이 지역 살릴, 세계 살릴 플랫폼이다. 적어도 우리 가문 살릴 플랫폼이다. 적어도 내가 다니는 직장 살릴 플랫폼이다. 영적 플랫폼. 파수망대 뭐예요? 위에서 쫙 비춰주잖아요. 이 망대 있어야 이 뭡니까? 등대가 쫙 비춰져 배가 파선 안 되잖아요. 이 쫙 사람들 길을 비춰주는 안테나, 모든 방향, 모든 소식 다 알려주는 이런 어마어마한 이 메시지가 여러분 영적 정체성으로 여러분께 부딪히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존재구나. 아이덴티티가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이건 모르니까 다 세상 종살이 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비슷하게, 거의 불신도 비슷하게 그런 산단 말이요. 자, 언약적 미션 실현의 주역으로 서시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237 나라 5천 족 살리는 237 치유서밋, 이 치유서밋이 보통 말이 아니거든요. 237 나라 살린 치유서밋, 그것도 영적 치유 할 수 있는 서밋, 뭐 의사들은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어느 정도냐? 육신 치유는 의사에게, 영적 치유는 내가 맡은다. 캠프가 뭐예요? 해외 캠프 뭐예요? 영적 치유, 영적 치유. 아멘. 이런 치유의식을 여러분 치유하는 자다. 우리 노장님이 피부과 의사잖아요. 그럼 이 치유 자부심 있습니다. 잘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심신이 지금 똑같나? 그 치유받아서 그래 내가. 여러분요, 치유를 받으면 늘 새롭게 또 확신이 생긴다. 아멘. 영적 치유, 육신 치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정체성, 이 자부심을 다 가지면요, 노는 게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생각이 다릅니다. 이 차원이 달라요. 뭐 시시하게 뭐든 난 비판이 나고 난 말 한마디 삐쳐가지고 시험들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바울은 아무것도 못하지요. 지금 만신창이 됐는데 육신적으로는 두드려 막 서고랑 차고 있는데, 그때 감옥이 뭐 요즘 감옥과 같습니까? 제가 가봤어요 전전에 흙이요, 이제 흙 그냥 감옥이 철장만 딱 되고 나무에 흙이요, 흙바닥에서 조금 더 파면 화장실이요. 그렇게 열악한데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환경 초월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하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한 신학자는 사도 바울의 삶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했냐, 철저하게 성교의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성교의 삶을 우리가 가든 못 가든 상관없이 여러분 전도와 성교의 여기에 다 그거를 가슴속에 가든 안 가든 성교를 하든 안 하든 어떻게든 가슴속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전도와 성교 다 가지 바랍니다. 이것만 가지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주는 겁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렘넌트는 사도 바울처럼 헤븐의 블레싱을 위에서 주신 신령한 복을 날마다 충만히 체험하면서 전도와 성교 24의 삶을 사는 복음 인생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영계 모든 성도들, 헤븐의 블레싱,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날마다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체험케 하시고, 내가 택함 받았다, 구원 받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사랑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내 신분이, 내 정체성이 뭔가를 바로 알고 이 복음을 알고 누리는 모든 이 시대의 전도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